자, 이제 시간에는 여러분 당뇨병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세포가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뭐다? 엔진이다.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 즉 전기를 생산합니다. 예. 네. 그 전기가 생산돼요. 여러분, 자동차에도 전기가 그렇죠. 배터리에 충전이 된 전기가 돌아가야. 예. 네. 차가 움직이듯이 우리 몸도 사실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차원에서 딱 보면 우리도 결국은 무슨 제품이에요? 전기 제품이에요. 좀 기분 나쁘지만 물질적으로는 전기 제품입니다. 자, 전기 제품인데 우리가 전기 제품만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왜 그래요? 예. 물질적 차원에서 딱 기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기 기계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몸을 통하는 전기는 누가 조절을 해요? 무엇이 조절을 해요? 뜻. 그렇죠?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그 그릇 안에 무슨 뜻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몸을 흐르는 전기, 내 몸을 흐르는 전기를 뭐라 부르냐면, 자, 우리 뇌에 흐르는 전기를 뭐라 불러요? 뇌파라고 불러요. 그 심장에 흐르는 전기를 지금 이게 심전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뇌파나 심전파나 모두 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몸에 심지어는 근육, 우리 창자, 우리 위장 다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안 흐르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린 전기 제품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몸 속에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류 또는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뇌파가 어떤 뇌파냐, 알파파냐, 혹은 베타파냐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도 달라져요. 그래서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면, 결국 이 생체 전자파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에. 그래서, 여러분, 배우셨다시피, 유전자. 자, 우리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하여 우리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지고 변질돼서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전자파를 받아들여야 돼? 알파파. 좋은 전자파를 받아들여. 자,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뭐 억울하다, 화가 났다, 미워한다, 증오심을 가지, 그런 마음을, 그런 뜻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전자파가 어떻게 된다? 베타파가 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려.
그 뚜껑 열리게 하는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라고 부른다? 감마파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기계예요. 기계지만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얘들은 진짜 전기 제품이에요. 얘들은 영적 에너지는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뭐, 고장이 났는데 컴퓨터한테 뽀뽀를 해줬다고 해서 이게 고장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얘들도 뭐, 알파파가 있고 감마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진선미, 또는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를 속였다, 나를 배신했다, 여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생체 전자파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제품이지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체 전자파가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우리들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복구가 된다면, 회복이 된다면, 또는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진다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질병이, 유전자가 완전히 정상적인 유전자로 복구가 돼서 질병이 결국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뉴 스타트의 핵심이죠. 자, 오늘 이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이를 어디서 생산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가 생산이 돼서 되고, 과연 이 세포에 베타파가 흐르느냐, 알파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라는 에너지의 지배를 받은 전기 제품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지배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육체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이게, 모세혈관 속에, 여러분, 이, 모세혈관 속에, 피 속에 뭐가 녹아 있어? 자, 이 점점 찍은 것을 혈당이라고 그럽니다. 당이 녹아 있습니다. 당은 무슨 역할을 한다? 자동차로 치면, 기, 휘발유? 그래. 연료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뭐게? 적혈구. 적혈구. 제가 진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아,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들은 아주 가늘어. 그, 직경이 얼마나 작으냐면,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직경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 여기 다 있는, 이 모세혈관들은
아주 잘 가지를 찾아 번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쪼그라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혈관망, 망, 그물 같다 그래서 혈관망. 그래서 모세혈관은 여러분이 운동만 조금만 열심히 해줘도 어떻게? 쫙 이게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모세혈관 안에 이제 혈당이 있고, 혈당이 있고 까만 점, 그 다음에 적혈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다시 그림을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모세혈관인데, 여기 모세혈관 세포. 여기 그 모세혈관 안에 이런 게 바로 적혈구입니다. 그 적혈구가 한 개씩 통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름기 많은 튀긴 음식을 먹었다. 튀긴 음식 먹었다. 또는 삼겹살을 때려 먹었다. 그러면 피가 어떻게 돼요?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이 적혈구들도 끈적끈적해져, 표면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 적혈구들이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가 없도록 모세혈관 여러 개가 붙어버려.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의 혈액 순환이 잘 될까 안 될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세혈관들이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게 참 고통스럽지만, 아무리 정신적으로 즐거워도, 정신적으로는 행복해도, 산소 부족하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돼. 그것처럼,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심각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산소 부족해지면, 뭐, 벌써 무슨 기분이 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죽음의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기름기 많은 갈비 뜯고, 뭐, 삼겹살 때려 먹고, 막, 그 다음에 술 먹어도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튀긴 음식 막, 기름이 절절 흐르는, 뭐, 그런 거 먹고 그러면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서 이렇게 적혈구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의 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 즉, 세포가 산소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살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됩니다. 그거를 암세포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뭐를 해요?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해서 가능하면 이 모세혈관망을 증가시켰어.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분포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는 건강식에는 기름을 최소한도로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스트레칭하고 모세혈관망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건강 기름기가 적은 건강식을 하고 그러면 드디어 암세포에도 산소 공급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 여건이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암세포에도 생기가 와가지고 그 암세포 안에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예, 복구시키면.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뉴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렇게 뉴 스타트를 하는 것은, 우리 온 몸에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하죠. 부자, 뉴 스타트의 부작용이란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포가 여기 모세혈관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포핵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고, 예? 네? 예, 네,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뭐가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혈당이, 그게 연료니까. 그래서 이 까만색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 그리고 또 뭐가 가야 돼요? 혈당이 가서 타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없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운반해주는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예. 자, 자동차하고 꼭 같은 원리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가려면은 첫째, 휘발유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즉, 당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것처럼 휘발유가 또는 경유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엔진으로 가야 돼. 그 엔진으로 가요. 지금 여러분이 세워놓은,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엔진에 지금 휘발유 들어가 있게 없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엔진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엔진이 드디어 휘발유를 태우기 시작해요? 시동이 걸려야지. 그렇죠? 시동은, 시동 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시동이 걸리면, 엔진에서 휘발유가 타요. 그럼 시동 걸 때, 뭐를 하게 그게 기름이 타기 시작해요? 전기 스파크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탁 이걸 누른다거나 또는 차 열쇠로 이렇게 하면 엔진에서 뭐예요? 합선이 일어나. 플러스 마이너스 합선. 그래서 찌찌찌 이렇게 돼. 그 찌찌찌 하는 순간에 휘발유가 어떻게 폭발하는 게 퍽퍽퍽퍽퍽퍽 이렇게. 그래서 시동을 딱 걸어 놓으면 엔진에 뭐예요?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크가 많이 빨리 일어나는 차가, 차가 휘발유를 더 많이 태우죠. 아시겠죠? 그래서 휘발유를 더 많이 태울수록 힘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8기통 차도 있고, 6기통도 있고, 4기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힘이 좋아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을수록 어떻게? 맨날 피곤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감소된다? 운동 안 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움직여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산소가
들어오고, 미토콘드리아로, 그 다음에 혈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예? 네? 스파크가 있어야 돼. 자, 우리 몸에는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스파크라는 게 좀 더 강력하고, 특별한 전자파예요. 그거는 그 전자파를 만들어, 그런 좋은 전자파, 스파크를 만들어주는 것은 뭐예요? 생기예요. 영적 에너지야. 와, 아름답다. 와, 기분 나빠. 죽겠다. 스파크가 안 오죠. 기가 막히면 스파크가 잘 와야 안 와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기가 막히는 일들을 스트레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 당뇨병에 걸려.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가 안 온다고? 스파크가 안 온다. 그래서 뉴스타트로 생기를 받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그래 스파크가 많아. 그래,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고, 미토콘드리아도 스파크가 와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잘 태우니까 에너지가 많이 생산, 잘 생산되고, 그래서 힘이 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산소는, 이제, 아주 그냥, 피 속에 그냥 녹아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아주 크기가 작아요. 작으니까, 이 세포막을 그냥 스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혈당은 이게 커요. 커가지고, 이게 여기 세포막에 혈당이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그,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면, 혈당이 높은 병이에요. 그렇죠? 그, 왜 높아? 문이 안 열려서 혈당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야. 아, 여기 혈당이 통과하는 문이 열리면 당이 들어가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이 문이 잘, 뭐예요? 안 열리는 사람들이야. 그 왜? 그래서 옛날에 젊을 때는 문이 잘 열렸는데, 그거 왜 갑자기 한 50살부터 문이 잘 안 열릴까? 이게 당뇨병. 그래서, 문이 이게 어떻게, 닫혔던 문이 어떻게 잘 열리면, 여기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타서 뭐가 생산돼요? 에너지,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혈당이 높아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왜? 피 속에 있는 당을 미토콘드리아가 애로 들어오면 그걸 자꾸 태워서 에너지로 생산하니까 혈당이 안 높아지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너무 높아. 너무 많아, 혈당이. 왜 많으냐? 가만 보니까, 이 문이 안 열리는 병이야. 그래서 저 문이 왜 안 열릴까? 당뇨병 환자들은 그거 가지고 우리 의사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 왜 안 열리느냐를 알아보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어떻게 문이 열리냐를 먼저 알아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문이 어떻게 열리냐를 연구를 해서 알아내면 아, 문이 안 열리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 이 당이 통과하는 이 문은 어떻게
어떻게 열리도록 되어 있는가? 그거를 조사를 해서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딱 보니까 참 꼭 이 건물에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문 열려면 어떻게 열면 돼요? 뭐, 아, 이렇게 하면 문 열죠. 스위치만 뭐예요? 딱 누르면 열리는 거. 우리 몸도 세포도 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엘리베이터 문처럼 닫혔다가 열렸다 하는데 바로 이 옆에 스위치가 붙어있어. 그러면 닫힌 문을 열려면 뭘 누르면 돼?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데 그 스위치를 누가 와서 무엇이 와서 누르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 췌장이라는 곳에 췌장에서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면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인슐린. 이 인슐린이 생산되면 이 인슐린이 가서 스위치를 눌러줘. 그러면 문이 열려. 아,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이 아, 이제 우리 당뇨병 원인을 알아냈다. 아, 뭐라고 했게? 원인이. 아,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이 생산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슐린 생산을, 완전히 원활하게 생산 못하는 사람이 당뇨병을 입니다. 그럼 당뇨병 치료법은 뭐예요? 인슐린을,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 인슐린은 없고, 소 인슐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인슐린을 주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인슐린 맞는다고, 당뇨병이 나아요? 어떻게 해야 낫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가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된다면, 췌장에서 왜 인슐린이 잘 생산 안 되는지를 뭐예요? 그 원인을 파헤쳐야 되잖아. 무조건 인슐린 생산 안 되니까 인슐린 주사만 놔주면 된다. 그러면 평생 주사 맞잖아. 그렇죠? 그게 지금 치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의사들이 아, 췌장에 문제가 있다. 이 췌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이 원활히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스위치를 못 누른다.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린다. 그러니까 혈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잘 타지를 못하는 게 당뇨병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 학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아, 진짜로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 못하는 사람일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잘 하고 있는지, 잘 안 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또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 학설이 나왔을 때는 우리 췌장에서 24시간 동안에 인슐린이 얼마나 생산되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측정 기술이 잘 발달되면서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요.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24시간 동안 생산하는 양을 측정해서 비교했더니 같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생산 안 되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아, 그러면 당뇨병 원인이 인슐린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현대의학계에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인슐린 생산이 정상 건강한 사람하고 꼭 같이 되는데 왜 문이 안 열리지?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혼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결론이 나는데 그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인슐린 생산은 정상적으로 된다. 당뇨병 환자도.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초인종에 있다. 초인종이 둔해진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생산돼서 초인종을 눌러도 여러분 그 옛날 오래된 건물 가면 엘리베이터 눌러도 잘 안 열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신품 엘리베이터는 뭐예요? 한 번만 눌러도 문 착 열려요. 우리 그 현관의 자동문도 벌써 그 설치한 지가 한 10년 됐어요. 그 처음에는 뭐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문 싹 열리더니 요즘은 뭐예요? 안 열리는 수가 있더라고. 이러면 열려. 이제 그렇게 스위치가 둔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뭘 알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스위치가 둔해졌냐? 그걸 알아내야지. 왜 둔해졌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왜 둔해졌을까, 이거?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왜 둔해졌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위치에 없어야 될 덮개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렇게. 자, 스위치가 덮여 있어. 그러니까, 인슐린이 가서 뭐예요? 눌러도, 그, 자극이 전달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되지. 그래서, 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덮개. 덮는 덮개.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은, resistin이라고 부릅니다. resistin. resistin. 레지스트는 무슨 말이에요? 저항. 이제 인슐린의 인자를 따가지고 인슐린을 저항하는 물질이 이 유전자가 생산해서 이 덮개를 만들어서 덮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덮개 만드는 덮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뭐, 한달 휴가를 간다. 그럼 자동차를 어떻게 해요? 덮어놔요, 이렇게. 자동차 덮개가 있어. 먼지 타지 말라고. 그래서, 휴가 갈 때, 자동차를 사용 안할 때는, 덮어둬야 될 뭐가 있어? 필요가 있지. 그러면 저 초인종 스위치를 덮어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덮개를 생산해가지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살면 스위치를 덮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스위치를 뭐예요? 사용할 때, 안 할 때? 사용 안 할 때지, 물론. 자, 스위치를 사용 안 한다는 말은, 문 열 필요가 없을 때지. 그럼, 문을 안 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을 안 열 필요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게? 운동을 안 해. 운동을 해야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속에 들어가서 타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운동을 하죠. 그런데 에너지를 사용을 안 해. 그 말은 운동을 해 안 해? 운동 안 해. 맨날 차만 타고 댕기고 뭐든지 다 시켜 갖다 줘. 뭐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컴퓨터. 운동을 안 해. 그러면 운동 안 하면 모든 것이 빨리 퇴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기본 여건 얘기할 때 사자들도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끼도 안 나와. 네. 그 생식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운동이란 거는 부지런히 꾸준히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째,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 맨날 인슐린 주사.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이, 덮개가 덮여 있는 스위치는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적게 필요하겠습니까? 둔해서, 둔해졌어. 그러니까 더 세게 눌러야 되겠죠? 더 세게 누르면 인슐린 더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슐린 주사를 자꾸 맞고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덮개가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안 없어지죠. 덮개가 덮여 있는 한 절대로 당뇨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덮개가 덮여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운동 안 해서 그래. 운동 안 하고, 그 다음에, 자,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예. 덮개가 덮이는 이유는 또 뭐냐 하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고지방 식사. 자, 고지방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돼.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적혈구가 붙어버리니까, 이 적혈구들이 세포에 산소를 어떻게 배달할 수가 없는가? 그러니까 산소가 안 오면 뭐를 못 해요? 연소를 못 시키죠,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렇죠? 그러면 연소를 못 하는, 태우지 못하는데 뭐하려고 문을 열어가지고 혈당을 태우려고 미토콘드리아에 보내겠어. 그러니까 문을 열 필요가 뭐예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부족에다가 고지방 식사를 하면 당뇨가 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먹고 운동도 안 하는 사람도 100% 다 당뇨병에 걸리는 것도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당뇨에 더 많이 걸릴까 하면,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에 당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스파크예요. 이 스파크가 막히는 사람. 스파크가 막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맨날 기
기가 막히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맨날 뭐예요? 배타파. 스트레스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은 첫째 뭐예요? 스트레스. 둘째 뭐예요? 운동 부족. 셋째 고지방 식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 당뇨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나아요? 뉴 스타트만 하면 나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 하면 그 원인 자체, 자, 뉴 스타트 와서 운동한다. 건강식 한다. 그다음에 뭐예요? 강의를 듣고 생기. 아, 부정적인 것은 내가 거부하고 뭐만 선택한다? 긍정적인 것만 선택한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아주 쉽게 나아요. 사실 뉴스타트에서 당뇨병 낫는 것은 참 쉬워요. 당뇨 고혈압.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 조절이 돼요. 잘 돼. 이게 다 뉴스타트라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고혈압이니 뭐 이런 당뇨니 이런 거는 이제 약이 있어가지고 그 약 쓴다고 해서 이제 부작용은 항암제보다 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약 먹고 있는 거예요. 뉴스타트 안 오고. 참 답답하려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암은, 항암제를 자꾸 쓰니까 어떻게 돼? 더 악화되니까 이제 여러분 같으신 분들이 여기로 오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참, 여러분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 중에 다행.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이 가족들을 고생시킨다는 것이 이게 참 그거는 가족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나부터.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야, 지금 80 이게 뉴스타트 생활만 꾸준히 해 나가니까 여러분 늙은 거 그치가 않아. 저는요 여러분 제가 운동하러 나갈 때 제가 격일로 나갑니다. 아시겠죠? 하루는 배낭 안 메고 나가고. 하루는 뭐예요? 배낭 메고 나가는데 이 배낭 안에 돌이 들어있어요. 15kg. 80 노인이. 그래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그리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80이 돼서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뭐, 관절염도 있어가지고, 지팽이 짚고, 댕기고, 이러면 우리 마누라가 어떻겠어? 아마 차 버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는, 우리 마누라는 이제 막 60이야. 아시겠죠? 마누라도 내가 더 건강하니까 그럼 맨날 밥도 떠다 주잖아.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뉴스타트가 있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